올해 제37회째를 맞는 합동 위령제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유가족,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북한 공산 집단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 호국 영령 추모 및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오준기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 지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않도록 시민 및 학생들의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습니다.